저는 오늘 이제 CAP21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큰 프로젝트를 이제 메가 프로젝트라고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은 대략 비용적으로는 1빌리언 이상 아주 오랫동안 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뭐 경제특구라든지 발전소, 댐, 공항, 고속도로, 터널, 철도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항공 분야 그리고 무기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메가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한국도 이제 경제 규모 커지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략 여객기들이 한 20빌리언 정도가 되고요. 이번 RDX에서 아주 뭐 기가 막힌 그런 기동을 보여준 F-22가 대략 한 58빌리언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을 완료한 F-35가 57.5빌리언이 들어갔고요. 저희 CAP21은 대략 한 8.8조 정도인데요. 대략 한 7빌리언 정도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다 검증된 기술 위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대부분 문제들이 뭐냐면은 비용 초과, 그리고 일정 지연,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 성능을 불만족하는 결함들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용, 일정, 성능 이런 것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System Engineering, 일정 관리하기 위한 IMP, IMS, 디지털 엔지니어링, 비용 산정 및 비용 관리 기법, 그리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컬처, IPPD, 이 여섯 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투기 개발이 왜 특별한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부품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장 라인에서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장비들을 LRU라고 그러는데요. 뭐 엔진도 하나 LRU고 미션 컴퓨터도 하나 LRU입니다. 엔진 이런 LRU들을 하나로 쳤을 때 파트를 대략 한 25만 개 내지 30만 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통상 이런 형상을 컨버지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3년 내지 4년이 필요합니다. 항공기는 형상 자체가 모든 성능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량 자체가 관리가 거의 목숨을 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무겁게 나오면은 실어야 될 페이로드를 못 싣기 때문에 중량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요구도 자체가 이제 복잡한데요. 우리가 요구도 체계를 이제 에어비클, 그 밑에 서브 시스템, 그다음 LRU 단위로 분류를 하는데 대략 요구도를 다 카운팅 해보면은 약 12,000개 정도 요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도들이 충족을 해야 되고 또한 상호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이프티, 당연히 우리가 비행할 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비행기 탄 사람뿐만 아니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안전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영역 자체가 약 5만 피트에서 초음속까지 가기 때문에 환경 자체도 크리티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비행기 개발이라는 게 보통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엔지니어가 입사를 하면은 경험할 수 있는 게 한두 개, 운이 좋으면 세 개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유지, 발전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락히드에 같이 일했던 책임자가 가면서 한 얘기가 현재 최근 10년, 15년 동안 전투기를 새로 개발해본 조직은 두 개밖에 없다. 락히드하고 카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카이 인력이 그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개발하는데 핵심 코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CAP21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개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포더블, 즉 저렴한 중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은 사실은 전 세계 군사력의 랭킹 5위 혹은 10위 안에 든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은 전투기를 400대 이상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라이프 사이클 비용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들긴 하지만 전체 라이프 사이클은 더 싸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국산 무장 그리고 전자장비를 우리가 임무장비들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플랫폼이 없으면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고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투기의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이 이런 전체적
목표가 아주 적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산업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입니다. 다파가 전체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현재 파트너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연에서 레이더를 개발 중에 있고 라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키드는 플래닝에도 관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계획, 우리가 해석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최종 결정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에서는 거의 카이가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입니다. 이 사업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 약간 우리가 8년 차에 들어와 있고 현재까지 모든 마일스톤을 약간 앞서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라키드나 다른 회사에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조직입니다. 개발 조직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로리어 어워드라고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방산 부분에 이 수상을 했고요. 월드와이드로 이 선정하는 거는 이제 로리어가 거의 유일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방산 부분에 다파, SDA, 그리고 시코스키 이런 데 다 미국 업체입니다. 유일하게 해외는 저희 카이가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메인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정 비용 성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봤는데 미국 DOD에 있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국에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런 밀리터리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첨단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핵심 기술 몇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테크놀로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반해서 한국은 좀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은 기존에 검증된 기술을 통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포커스가 다르고요. 먼저 기술 발전 추세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후보 기술들을 도출한 후에 기술 분류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인류가 발명한 최대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판단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주자들이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타이밍 그리고 템포 이런 것들 조정하는 게 결국 지휘자인데 결국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 관리입니다. 스케줄 관리가 되겠는데요. 마스터 스케줄 관리는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혹은 조선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우리 KF21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일정 중에 복잡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입니다.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실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 디지털 모컵입니다. 다 구성을 하게 되면 약 160기가가 되는데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활용을 위해서는 좀 가볍게 한 6기가 정도로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PLM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대시보드라는 걸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용 산정 및 언드 밸류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비용 산정이 아마 우리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비용 집행 현황들을 우리가 EBM, 언드 밸류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IMS하고 통합을 해서 이런 언드 밸류를 가지고 현재 사업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업체들이 언드 밸류를 적용하고 있긴 한데 IMS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개선이 가장 많은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PD입니다. 모든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을 한 사람 밑에 두고 이런 그 코로케이션, 디자인 하이라키,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설계 변경이 가장 싼 초기에 모든 설계를 확정을 하자 하는 이런 절차가 되어 있고요. 카이도 이 KF21 이런 개념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좀 부족했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이제는 단일 시스템이 아니고 복합체계, 즉 시스템 오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이 아직 이런 그 SOS를 정의하는 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데 툴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시스템 오브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MBS입니다. MBS에서는 문서가 아닌 이런 모델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절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에서는 MBS1을 Mandatory Requirement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DAO라고 최적 설계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시리얼로 하게 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디자인 스페이스에 있는데 이런 MDO 툴을 쓰게 되면 수천 가지의 형상을 우리가 트레이드 가능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속히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는 가장 복잡한 익스트림 머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학기술뿐만 아니고 PLA, SE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업은 국내 인력풀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해서 현재까지 이런 것들을 달성하고 있고요. 카이스트를 비롯한 국내 여러 공대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획득 체계를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고도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시스템 고도화 이런 것들의 투자 그리고 우리 확보된 인력들을 차기 프로젝트를 해서 유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지아텍의 메브리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약 100명 이상의 PhD를 그리고 랩을 운영 중인데 이 사람의 관심사항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